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있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득한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산마을 노타리를 뱅글뱅글 돌다가 모산마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거 맞죠? 앞에 삼산이리 모산이라고 석탑이 있습니다. 돌비석이 있는데요. 자, 마을로 들어가 보자.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어서 에? 우회전하세요. 유턴을 하라고? 유턴 아닌데? 동네 안 차량 천천히 운행하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내비가 멍텅구리가 됐네요. 내 생각은 요리가 해야 돼 싶은데. 카카오 맵이나 T맵을 깔아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넓어요. 레미콘차 건설 기계 장비 차량은 들어오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차를 돌려가지고. 이야, 요어서 빠져야 되는데. 요어서 우회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종료할래? 오늘 소개하는 땅은 정면에 보이는 요 땅인데요. 무거워져가지고 엉망이네. 이야, 일단은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계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뭐 대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이 주변에서 포당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이쪽 라인으로 하수도 배관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는 하단부로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하단부에 축대공사 필요하고요. 그리고 측량 후에 상단부도 이렇게 땅을 좀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축대공사를 쌓아야지만은 내평수, 재평수 찾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길이가 46m 정도 되고요. 앞뒤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바로 뒤에 차만 미터가 또 하나 보이네요. 요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 땅 뒤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뒤에 묘가 있다 하는 거, 묘가 싫다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묘가 들어 있습니다. 요 뒤에도 또 묘가 있네요. 자, 묘지가 싫다 하는 분은 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방향이 5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땅을 사서 동남향으로 건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바닥 약 72평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간 상태인데요. 건축허가를 들어간 상태예요. 약 30평 정도 건축허가를 내놓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나중에 건축을 다 하시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형성이 되면은 지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80평이고요. 5시 방향으로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슝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시설 인입 가능합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 요 하단부 있죠? 요 하단부로 해서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목 공사 필요합니다. 앞뒤로 축대공사를 쌓아야 됩니다. 뒤쪽에 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수 찾아물려면은 포크링 끌어내가지고 축대공사를 해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성주 읍내 한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수 한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모산마을 제일 뒤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모산마을 입구에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그리고 로타리를 뱅글뱅글 돌다가 모산마을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봉해감 뒤쪽으로 좌회전 털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늘 땅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간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촉대 공사비가 좀 더 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오늘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이 있다 커버해주기 때문에 우리 땅은 온화하고 따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제1차, 2차 성주 3단위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현장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에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커팅공사 되어진 거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연결 가능하고요. 나중에 집 짓려면 정화전을 묻어야 되겠다. 요 거기 넘으면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성주 1차 2차 산단이고 도로폭이 넓어요. 비포장도로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포장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산마을 제일 뒤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무거워져 엉망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자, 본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어 삼산리에 위치한 밭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전용비까지 다 냈는 상태인데요. 건물을 나중에 지으셔야 되는데 자, 총 부지 면적이 180평이고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다 지으면 72평 정도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지목이 전인데요.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 맞고 나서 또 건축물 대장이 형성이 되면은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5시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되겠네요. 동남향 건축 가능하다.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고 전기통신 인입 가능합니다. 정화전을 묻어야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는 저 앞에 민가 쪽 옆에 하수도 구부공사가 되어져 있던데요. 그것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 앞집 있잖아요. 앞에 이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옆으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해야 될지 요거는 협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석축공사를 좀 쌓고 그 다음에 뒤에도 석축공사를 좀 쌓고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경계는 나도 모르겠다. 전망은 좋습니다. 모산마을 제일 뒤편에 있는 땅입니다. 모산마을을 관망할 수 있는 위치의 땅입니다. 성주 읍내에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주 IC 한 7분, 대구 성수 한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모산마을 앞으로 나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4차선 바로 올리면 됩니다. 뒤에 산이 딱 커버해 주니까 북풍을 딱 막아줍니다. 그러니 본 땅 안에 들어오니까 저 좀 나가면 오늘 바람이 상당히 부는데요. 이 땅은 지금 바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나놓으면 따뜻하겠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위치의 땅입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석축공사를 좀 싸면 좋겠고요. 뒷돈 들어갈 게 좀 있네요. 이 도깨비 발바라. 이제 겨울에 도깨비 발하고 전쟁입니다. 으씨. 방법 없다, 뭐. 5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고, 토목 공사 해야 된다. 성투 작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석축 공사 쌓고, 뒤에 좀 끌어내가지고, 판판 하나에 고르고, 건축을 하시면 되겠네요. 도깨비 발을 피해서 가야 돼. 어디서 묻어오는지. 아, 요 땅에 돌아오니까 따뜻하고요. 온화하네요. 자리는 좋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쪽으로 포장을 하면 되겠네요. 미터 하나 딱 좋겠는데. 동네 민원 딱 생기겠죠.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대형차 진입 가능해요. 저 밑에 집에 협의해가지고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래 못하겠다 하면은 저쪽에서 하수도 배관공사를 해서 쭉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저 밑에 하수도 구멍이 저 있더라고요. 저 집 보이죠? 저 집 바로 옆에 하수도 배관공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어 삼산리 모산마을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개발인 허가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용비까지 다 낸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설명은 다 했고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장 답사나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매물, 또 다른 토지, 땅, 촌집, 전원주택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까지 하수도 배관공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구멍 보이죠?